제 이름은 진수빈이고요. 저는 차이과학대학교에서 헬스사령법과를 전공으로 1학년 만 마치고 지금 휴학해서 바로 캐나다 오게 되었어요. 지금 온 지 한 9개월 됐고요. 여기 온 거는 일단 언니 영향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목표 의식 없이 그냥 단순히 영어만 잘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 좀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네, 더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단 여기 유학 오기 전에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니가 했던 그대로를 밟아야지 그런 생각에 언니가 다 어학원 추천해주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ESL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6개월을 이제 좀 큰 학원을 등록을 하고 왔는데 그게 참 안 좋았어요 저한테. 그냥 단순히 노는 학교 그리고 그냥 활동지 주면서 그냥 너희들끼리 얘기해 이런 수업이 더 이상 한 3개월 지나니까 이게 과연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하러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놀러 친구들이랑 얘기하러 그냥 가는 학교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많은 토론토에 있는 학교를 트라이얼리스트를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된 곳은 이제 EUT였어요. 프리젠테이션은 다른 뭐 영어적인 실력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가장 큰 거는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신감 그게 가장 컸고요. 북캠프랑 리더십은 그냥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북캠프는 흥미를 가지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리더십은 정말로 정말 아카데믹하고 과연 이것보다 더한 아카데믹한 학원이 있을까? 그런 정도로 네 그런 쪽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ESL 선생님은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서 가르치는데 원어민은 우리가 국제학생이라는 걸 아예 배제를 하고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케뷸러리에서도 이제 수준 차이가 나고 직접 교수를 초빙해 와서 첫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이거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 담임 그 티처가 없으면은 리뷰를 안 해주니까 없으면 리뷰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직 이미 리더십에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지 브라운에서 크게 그렇게 막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mental health or social well-being. But as you can see this definition, we cannot overlook the mental health or social well-being. Now I want to ask you, do you have enough time to what you want to do something, kinds of hobbies, or can you afford to care about the poor or relatives around you? How about Ayumi? Do you have enough time to do hobbies? Hobby? Yeah. In routine life, daily life. 그냥 저는 1학년밖에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애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들보다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
전공과 관련된 걸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을 때는 정말 선생님 입장이 돼서 레슨 플랜을 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 그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공부하게 되고 네, 그럴 수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9개월 전에는 일단 문법적으로 맞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ELT를 다니고 나서 지금은 영어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도 많이 어떻게 하지? 자신감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뭔가 더 도전하고 싶고 아직도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전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한국 돌아가면 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뭐 자격증은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거 막 오피, 토플, 토익 막 이런 거 따고 이제 내년 여름에 서울 페스티벌 참여하고 싶어요.